가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제대로 지원하라! 부산시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급하게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청년 주간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실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청년들은 좀 이 주간과 이 행사에 좀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자라라는 의견을 주셔서 청년의 날을 맞아 부산시의 청년 주간 행사에 참여할 정착의 원년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그 법인 임대법인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신탁사에 넘겨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것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신탁 사기입니다. 1금융권은행에서 안전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2월 경매에 올라갔다는 우편물을 보고 임대인이 바지 사장 사기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돈 받는 순간 끝납니다. 고소하면 될 것 같죠?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계약 당시 집주인이 땡전 한 푼 없지 않은 한 사기로 입증하기조차가 힘든 게 현 주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옛다 이거나 받아라 하고 던져준 특별법은 실상 피해자들에게 단 하나도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채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든 날림으로 만든 법이라고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피해지만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특별법에서 워낙 이제 지원 피해자를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법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이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고